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중동은 김학의 출국금지권을 들고 나왔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성윤을 치는 거예요. 김학의 출금 한밤 요청 문찬성 나서지마 딱 잘랐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라서. 이게 중앙일보 오늘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일보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검 기조부 김태훈 과장 요청에 우리가 할 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찬석이 기조부장이었고 일반 긴급 출금 모두 근거 없다라고 하면서 잘랐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먼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 김학의가 여러분들에게 출국 금지가 됐는지를 먼저 보시면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요. 단독 샷으로 해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요. 처음에 2013년 3월 사건이에요. 이게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이 그게 특수 강간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어떤 사실상 그 무혐의 처리를 해요. 그러다가 피해 주장 여성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월에 또 무혐의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니 봐주기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1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에 여러분들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2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착수하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4월 24일 날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 여성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고 하다가, 김학의를 전 차관을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근데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3월 15일, 김학의 전 차관이 3월 15일 날 별다른 연락도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고 3월 22일 날, 그러니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차례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근데 갑자기 3월 22일 날 야밤 도주를 하려다가 이게 정보가 입수를 돼요. 검찰에 입수되면서 1시간 반 전에 법무부에 입수가 돼갖고 과거사 진상조사 법무부 장관이 직권적으로 이거를 출국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제 언론이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절차의 문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언론 기사 보도를 보면 어땠냐. 국외 도피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의혹은 직접 당사자가 조사가 불가능하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도 안 되어 있다. 언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김학의가 지금 출국금지도 안 돼 있는 걸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재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1시간 반 전에 첩보를 입수를 해요. 검찰이 그 당시에. 그래서 출국금지를 시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근데 긴급 출국금지 관련해서 절차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계속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관련해서 기본 조항은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을 보면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라도 출국금지를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관계기관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이 없어도 이거는 대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이나 여기 첩보가 지금 김학의가 오늘 내일 출국하려 그런다. 첩보가 입수가 되면 법무부 장관 명으로 한 달 안에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절차상 문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출국 금지를 안 시켰고 만약에 김학의가 나갔다 그러면 언론은 어땠을까? 만일 출국 금지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상황이 갈 수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중동은 김학의 출국금지권을 들고 나왔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성윤을 치는 거예요. 중앙지검에 이성윤을 치고, 왜 그 다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치고 추미애 장관을 치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오자마자 조중동이 일제히 윤석열을 지원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학의 출국금지의 절차상 문제를 삼으면 누가 걸리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성윤을 날려야지 한동훈 사건이 무마가 됩니다. 중앙지검에서 지금 한동훈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성윤은 고검장으로나 아니면 검찰총장 둘 중에 하나밖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지검장에서 날려야만 윤석열의 장모 사건과 처 사건도 중앙지검에 있어요. 이 사건과 한동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날리기 위해서 김학의 출국금지가 절차상 문제 있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치고 거기에 이용훈 법무부 차관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대검이 출금에 반대하고 출국을 방조한 거예요. 오히려 문찬석이라는 그 당시에 기조부장이 이 사건을 정확히 언론이 파고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절차상의 어떤 법무부가 월권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언론은 대검이 출금에 반대하고 출국을 방조한 것이에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바로잡았던 거고, 이를 지적해야 되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연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출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니 검찰 지금 검찰 지휘부와 법원도 자유로울 수 없게끔 만드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수사 기밀을 수사 자료가 유출된 동기와 경유,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과거에 김학의 출금에 관한 수사 기밀 자료와 수사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냐, 이게 왜 조중동이 들어가 있냐, 이거는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 김학의 사건 수사와 재판 모두 출금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검찰 지휘부와 법원도 자유롭게 못하게 하려는 건데 이 수사 기밀인 자료가 어떻게 조중동에게 유출이 됐냐, 이거는 고발을 반드시 개국본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되고, 이 사건이 여러분들 심야 이거는 매우 긴박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해외 출국 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시간 1시간 20분 전이었고, 네. 매우 긴박했던 상황이고 출국 금지가 늦어졌다 그러면 김한기는 이미 해외로 도망갔을 테고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혐의가 묻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법무부가 긴급 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조중동이 법리 해석의 오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김학의를 치고 김학의를 이용해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을 치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치는 검찰의 프레임이니까, 사실상 언론은 왜 출금을 빨리 안 했냐, 오히려 누가 출금을 막으려고 했냐, 이거를 조사하는 게 진정한 언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분들에서 언론이 왜 요즘 김학의 출금 갖고 출국 금지 한밤 요청 문찬석이 등장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